가로채기 짤패 가속 침착, 그리고 2024는 가속 긴패스 민첩 반응속도 아무래도 특성 팀 컬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탈리아도 한번 맞춰봤습니다. 이탈리아 한번 짜볼까? 이탈리아 인모빌레 이거 7카 있는데? 이거 7카면 나쁘지 않은데? 이거 7카 키에사 그냥 5-4짜리 써. 내가 또 이탈리아를 좋아하잖아. 파돌이 있네. 파돌이 라스 파돌이 쓰면 되네. 라스 파돌이 파돌이 양발이라 파돌이 가고 미드필드에 보나벤투라도 있네. 근데 얘 얼굴이 없어서 바렐라 이거 5-3이긴 한데 좋던데 엄청. 프라테시를 가야겠다. 중거리 좀 약하긴 한데 프라테시를 가고 수비형 미드필드에 로카텔리 가고 다르미안을 센터백으로 써야겠다. 어? 바스톤 이거 써도 되겠는데? 1조 8천이니까 23챔 쓰면 되네. 그리고 왼쪽에 디마르코 그리고 돈나룸마 돈 없은 게 PL만 써. 오 좋은데? 잊었다. 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아로 한다. 자 여러분들 팀이 완성이 됐습니다. 팀이 완성이 됐고 7조 한 6천 정도로 팀을 마쳤습니다. 보시면은 인모빌레 챔스를 사고 싶었는데 약간 돈이 모질해가지고 포티로 사게 됐고 지금 스트라이커 보시면은 양발에 강뚝 예감이 달려있고 속력 가속력 속값 빨간만 나와주고요. 뭐 슈퍼워도 마찬가지고 중거리 슛이 좀 아쉽긴 한데 몸싸움 집중훈련으로 120 찍어줬고 헤더 빨간만 나와주고요. 그리고 양쪽 윙어 키에사 라스파돌입니다. 보시다시피 속값 굉장히 좋죠. 그리고 라스파돌이 양발 시즌 키에사 양발 안 산 거에 대해서 나 같으면 양발 사겠다 그러실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 같아요. 개인 취향 저는 이제 조금 더 능력치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저는 5-4짜리를 샀고 요즘 뭐 크로스, 시야, 커브 너무 준수하게 잘 나왔고 이렇게 한번 윙어들은 맞춰봤고 그리고 이제 중미입니다. 중미 펠레그리니는 아쉽게 팀 컬러를 못 받아요. 그래도 굉장히 또 오버롤도 높고 능력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신장도 좋고요. 그래서 펠레그리니를 맞췄고 바렐라도 뭐 굉장히 값이 싸죠. 이 선수는 1000억도 안 하고 874억으로 맞췄는데 보시면은 뭐 슈팅 중거리 슛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속과 좋고요. 그리고 뭐 패스 능력치 긴 패스 능력치부터 커브도 펠레그리니는 제가 집중훈련 찍어서 140까지 또 찍어줬습니다. 수비 능력치도 바렐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죠. 수비형 미드필드 로카텔리 좀 걸음이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볼란치다 보니까 후방대기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정도만 돼도 티가 나지 않는다 괜찮다. 그리고 슈파워 뭐 중거리 슈팅 너무 좋고 이 친구 예전에 써봐서 이 정도 구단 가치에 충분히 쓸만하겠다 싶어서 로카텔리 샀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또 수비력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디마르코 디로렌초로 이제 풀백을 제가 한번 둘 다 빨간만 나오고 크로스 디마르코는 140 나옵니다. 집중력 찍어주면 그리고 뭐 커브 좋고 이렇게 풀백을 한번 맞춰봤고 현역 케미를 좀 챙기고 싶어가지고 마스토니와 다르미안 센터백으로 갔어요. 뭐 190, 183인데 뭐 신장도 뭐 사실 적은 편도 아니고 다르미안은 풀백으로도 많이 사람 들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킹력 뭐 크로스나 커브 이런 능력치들이 굉장히 좋죠. 개인 수비 130 넘어주고요. 그리고 골키퍼는 포츠 은카가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저크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. 펠레그리니 빼고 지금 팀 컬러를 지금 모두 다 받는 상황인데 가로채기 짤패 가속 침착 그리고 2024는 가속 긴패스 민첩 반응속도 아무래도 특성 팀 컬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탈리아도 한번 맞춰봤습니다. 집중훈련까지 찍은 이 이탈리아의 스쿼드 바로 한번 출정식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또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마렐라 수비 디마르코 빠르잖아. 라스파도리도 체감 좋아. 드리블 제트 드리블 어떻게 막을 거야. 저 반대는 오 파우슛이 또 씹혔네. 아 다르미안 보트 빡 써주고 가자 펠레그리니 가자 어깨 뚝 밀어주고 뒤에 컵백 바렐라 ZD 이러면 침착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. 바렐라 슈팅 되잖아 ZD. 아하 디마르코 빠른데요.
W 버터 이모빌레 침투 시켜주고 이모빌레. 오 뭐야? 야 뭔 슈팅을 저렇게 귀엽게 쳐? 난 분명히 슈팅이었는데 패스 키를 안 눌렀기 때문에. 야 다르미안 보소. 사실 흥민이가 저렇게 앞서 있으면은 공 뺏기가 빡세거든. 아 공간에다 넣어주고 키에서 빠르잖아요. 퍼터로 아, 딱 써주고 뒤에 컵백 바릴라 뒤에 골. 아하 이게 바로 이태리지 이태리. 주고 나오면 뒤에 옆에 A 이러면 라스파도르 양발 걸리잖아. 파워슛 때린 척하고 뒤에 다시 컵배 이러면 바렐라 제트 빅골. 아 이걸 막아? 와우 나오면서 그냥 뺏으면서 뺏는 키 누르고 나가 달라드네. 마스토니 인모빌레 파워슛. 이게 바로 인모빌레지. 이게 바로 인모빌레야. 그냥 걸리면 돼. 걸리면 주고 W 펠레그리니 안으로 쳐버려. 밑으로 위로 인모빌레 양발. 어 이게 인모빌레라고 했지. 내가 이게 바로 인모빌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. 인모빌레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. 에이빵 키에사 드리블 되잖아. 이렇게 바렐라 득점력이 너무 좋아. 디 로렌초가 있어. 디 로렌초. 와 바스톤이 다리 뻗는 거 봐. 이게 바로 이탈리아 빗장 수비지. 주고 넣고. 참 쉽죠. 이렇게 쉽게 해야지. QS S S QS 수침 가고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반대빵 S S W 꺾고요 S S 파워 슛 깨끗. 바스톤이 있잖아. 바스톤이 다르미안도 있고 이렇게 ZS 딱 짱 보다가 S 수침 켜주면 따라가지. 뭐 여기를 다시 수침 켜주면 저 반대가 비잖아 이렇게. 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넣겠지. 어 그렇지 이렇게 침착하게 수침을 통해서 수비를 혼란을 준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저 사이드로 이렇게 팀을 맞춰봤습니다. 예, 7조 6천으로 맞춘 이탈리아 국가대표 좋은 팀 컬러를 받을 수 있는 이탈리아를 한번 맞춰봤고요. 여러분들도 8조 정도의 구단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셔서 게임하는 것도 또 그나마 우리가 좀 즐겁게 피파할 수 있는 FC 온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재미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편에 제가 또 어떤 팀을 또 어떤 팀 컬러가 좋은 팀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윙.